왔습니다. 봄이었어요. 따스한 햇살에 아, 이 봄 냄새에 확실히 왔습니다, 봄이. 그럼요. 네. 근데 또 봄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봄맞이 대청소! 아, 대청소! 맞아. 네.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이렇게 봄 온다고 하면은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맞아, 청소가 맞아. 했거든요. 맞아요. 어? 어? 잠깐, 저기 모여 계시는 분들이 왠지? 어,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네. 청소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해 농사가 갈무리 된 자리.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결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대요.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봄이라서 대청소. 봄맞이 대청소 하시는 중이시구나. 어디 저희 함께해도 될까요? 네. 맞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시원하게. 이제 여기 비닐 벗겨내고 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자 심을 거예요. 감자요? 네. 어떻게 잘 말아줘 한번 또. 그렇지. 셋, 넷, 잘 말아줘. 아 이렇게 딱 맞는 곡이었군요. 네. 언제나 맙니다. 눌러줘, 싸, 싸. 이야.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요. 그런데 막 우리 동네 이제 왔는 게 빨리 좀 알아봐. 우리 동네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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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이 많고. 많다. 젊은 사람이 많고. 많고. 우리 동네가 협조가 잘 되고.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잘 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잘 먹고. 잘 되고 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나 협조도 잘 되는 어머님들과 함께하니까 금세 끝이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이 감사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막 나가지고. 야 이런 제 춤이라도 받아주세요. 정말 열심히 추셨네. 하여튼 어떻게 이 정도면 됐나요? 네네. 감자 잘 자라라. 모두의 정성 어린 손길이 지나간 감자밭. 감자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올해 잘 자라주겠죠. 깔끔해졌네요. 포크레인 이렇게. 저게 뭐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와. 포크레인인가 포크레인? 어, 근데 포크레인이라기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데. 각종 추측을 뒤로 한 채 밭 한가운데서 바쁘게 일하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무언가를 기계 넣자마자 이렇게 무자비하게 갈아버리는 모습. 작지만 강한 이 기계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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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영농체를 맞이하여 네. 영농 부사물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가 끝난 자리에 밭에 그대로 남은 골칫덩이 영농 부산물. 이 파쇄기를 통해 남김없이 갈아드립니다. 영농 부산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가리킬까요? 깻대, 고추대, 나무가지들. 자연적인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네. 농민분들이 밭을 하면은 그것을 밭에 거름으로 뿌리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아니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아이고, 저희 알아보셨네요. 아이고, 찐팬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신청하신 거예요? 네. 신청 안 하면 안 해줘. 아,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어요? 경주시에서 네. 각 동으로 신청을 하면은 네. 그 이분들이 밭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네. 준비해주니까 우리는 막 너무 고맙죠. 이게 그래도 파쇄되고 난 이 부분을 네. 다루들이 저런 거는 저거 밭에 걸리는 저걸 싸놓고 계실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읽어야 안 돼. 이분들 믿으라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라는데 저희 두 반장이 어찌 두고 볼 수만 있겠습니까? 두 반장에서 힘을 맡고 있는 저 웅 반장과 야무진 손길에 두 반장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잠시만 소방대원 분들이세요? 아니, 저희들이 누구냐면은 경주시 산불 진화 예방대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셨군요. 산불 조심이라고 여기 모자에 써 있는데 산불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부산물을 방치하면은 네. 이 농촌 지역에서 네. 수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부피가 크니까요. 산불에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건조한 날씨 속에 농사 중에 나온 부산물이나 쓰레기, 나뭇가지 등을 태우다가 산불로 커지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야산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나무엔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농장을 지키는 허수아비도 검게 불탔습니다. 산림당국의 조사 결과 근처 농장 주인이 잡초 등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유, 정말 불 조심하셔야죠. 네네. 부산물이 쌓여 있는데요. 농민들께서 이 부산물 내주실 때 네. 옷건이나 이렇게 묶음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여기. 가스기에 들어가시면은 뒤에 엉켜서 뒤에 오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분들께서 내놓으실 때 좀 어느 정도 이 노끈을 다 분리해서 내놓아 주셔야지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좀 이거를 풀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과장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노끈 다 풀겠습니다. 네. 아, 이게 상당히 엉켜서. 어머, 쉬운 일이 아니었어. 이게. 이것도 일이네요. 이게 가지가지마다 얽혀 있어가지고. 저 이게 고추대 세울 때 지지대로 끈을 감아놓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수밖에. 그러네요. 하루에 많이 하면 이런 파쇄건을 몇 건 정도 다니시면서 하실까요? 보통 10시 출근해서 5시까지 작업을 하는데요. 네. 보면은 뭐 오전 한 두 건, 오후 한 네 건 정도까지 하면 쉬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작업이에요. 봤더니. 긴 시간 노끈을 정리하고 다시 작업에 나섰는데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밭을 서둘러 정리해야 할 시기라서 모두 쉴 틈 없이 최선을 다해 봅니다. 야, 저희 두 반장 오늘도 일복이 터졌습니다. 여기 밭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뭔가 후련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니까 그래도 좀 빨리 된 것 같아요. 두 반장님 도와주시니까 너무 아유,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언제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다른 마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아지트에 들어가서 아지트요? 예, 장비 점검도 마치고 아지트? 예,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지트? 어떻게 같이? 어, 예, 궁금한데요? 아지트 궁금하네요. 저희 한번 안내해 주시죠. 예, 그렇게 좋습니다. 가시죠. 바람이 엄청 부네요. 진짜 산불 조심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날이 점점 따뜻해지니까 불나기 십상입니다. 오, 날아가겠다. 야, 이게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딥니까? 예, 저희 순찰 중입니다. 여기 경주시 산불 대응센터 좀 빨리 와주십시오. 어? 산불 대응센터? 네. 예,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대응센터가 있나 본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긴가요? 그런가 봐요. 아, 여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산불 나면 항상 그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119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자치단체와 산림청 진화대가 초기 진화에 나서고 소방차는 민가로 내려오는 불을 막습니다. 네, 보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 작년 12월 신설된 산불 대응센터에는요. 진화 차량은 물론이고요. 든든한 진화 대원들이 상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119 소방대원분들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집에 남는 뭐 불, 또 모든 재난 투입이 되지만 저희는 산불만 전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산불 전문? 산불만 전문으로 진화하시는 소방대가 이렇게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대원분들은 어떻게 뽑히는 건가요? 아, 여기 대원들 선발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시에서 공고를 내면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1차에 그 서류가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통과되면 2차에는 그 실기가 있습니다. 실기? 체력 단련. 그렇게 해서 선발된? 예, 그러니까 3차에 면접까지 또 봅니다. 아까도 뽑힌 분들이군요. 갑자기 또 갑자기 이때 사이렌이 울리자 전 대원이 긴급 출동에 나서는데요. 영문을 모른 채로 저희 두 반장도 일단 차에 탑승해 봅니다. 아무튼 긴장감마저 감도는 이 상황은 바로 실제 재난에 대비한 산불 진화 훈련인데요. 신속 정확한 진화를 위해서 매일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멀리서도 확연히 눈에 띄는 목표 지점. 산불을 제압하기 위해 진화 헬기까지 뒤따라 출동합니다. 오, 출동하는 속도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산불 났다는 신고 들어와서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산불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불 대응센터에서 출발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목표한 지점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초기 진화가 중요하니까요. 한 50m 할게요. 50m. 그래, 내가 올라가라면 올라가면 된다. 자, 투입! 투입, 투입! 카리스마 넘치는 반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저희 두 반장도 작업에 투입하는데요. 진짜 이분들이야말로 산불 최일선에서 막 닥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맨 앞에서 낫조가 나뭇가지나 초목 등을 낫으로 정리하면서 선두에서 길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방선! 너무 짧다! 자, 그 다음에 낫조가 만들어놓은 방화선이 더욱 확실한 경계가 되도록 갈피조가 길을 정리하며 뒤따라가는데요. 어, 벌써 온다. 와, 이게 허리 한번 못 펴고 산을 계속 타야 하는 작업이라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처음 보네요. 네. 이렇게 해야 불길을 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회장님! 아이고, 아이고, 산이니까 미끄럽죠. 아, 예. 다리에 힘이 풀려. 갈피조가 뒤따라옵니다. 뒤따르면서 방화선 구축을 합니다. 방화선을 따라 올라오는 진화조가 잔불 처리를 불이 책임집니다. 여기 있는 불이 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예. 허리가 어마어마하게 아프네요, 이게. 야, 시원한 물줄기에 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데요. 하지만 아직 산불 진화 헬기의 화려한 피날레가 남아있습니다. 혹시나 불씨가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강력한 물줄기로 안녕! 저 물의 양이 엄청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산불 진화 작전 대성공입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흔적. 야, 전투의 흔적. 전투의 흔적. 근데 그나마 네. 이거는 흙이라서 다행이지 이게 불꽃이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해요. 맞아요. 아찔합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러게요. 굉장히 오늘 짧은 거리였는데 이거를 길게 하시면 8km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예, 몇 킬로 안 됐습니다. 2009년도에 정말 한 몇 킬로 끊었습니다. 와. 일주일 계속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앞으로. 맞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계도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진화도 또 수고해 주시고요. 예, 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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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산 푸르게 푸르게.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칠까요? 연주세요. 산불 진화를 보여드려요.